아, 루시를 화나게 해버렸네. 아주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 당신 바보예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 아, 자네도 알지? 토라진 여자애를 달래주는 건 정말 힘들다니까. 알죠. 제게도 여동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휴,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내 나이 정도 되면 말이지, 어린 여자애랑 논리 따위로 입씨름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돼.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해. 로프군, 연습하는 것 좀 도와줄래?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시작할게. 미안해, 루시. 괜찮아요. 잠깐, 잠깐. 그런 건 루시가 아니잖아. 로프군, 루시처럼 해야지. 안 그러면 연습이 안 돼. 다시 할게. 루시, 미안해. 그만 화 풀어. 이런 사과는 받아줄 수 없어요. 아, 조금 부족한데. 로프군, 자네를 루시라고 상상해볼래? 흥, 저 화 안 났거든요? 그럴듯한걸? 이야, 로프군이랑 얘기하니까 기분 좋네.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를 흉내내는 걸 보고 있자니 나까지 젊어지는 기분이야. 잠깐만요. 주제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 에이, 젊은 사람이 좀 봐줘. 이 정도로 즐거운 건 드문 일이잖아. 즐기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뭐. 아참, 로프군, 방금 자네가 루시 흉내내는 걸 찍었는데 괜찮지? 나 같은 장거리 운전기사들은 쉴 때 영상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하곤 해. 어제도 루시가 놀라서 펄쩍 뛰는 장면을 우연히 찍었어. 이야, 정말 귀여웠지.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루시 씨가 화난 이유를 찾았네요. 어라, 그런 거였어? 그래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아무튼 오늘 고마웠어. 동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보여줄게. 어른의 귀한 약속이야. 이야, 날 이 정도로 챙겨주다니. 로프군 자네 정말 착하구먼. 우리 멤버들도 자네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데 TV 보실래요? 시간 보내기 좋아요. 좋지. 혹시 경마 방송 있어? 아, 없는데요. 그런 방송은 TV에서 금지됐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최고 입찰 특선 모음은? 아쉽네요. 벌써 누가 빌려갔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주식시장에 선구자는 있어? 파이퍼 씨는 그런 방송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리드 럭키스타 추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다른 것 좀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네. 전에 내가 자네에게 비디오 하나 예약하지 않았나? 네, 전에 예약하신 우린 네가 필요해 말이죠. 파이퍼 씨를 위해 남겨놨어요. 이야, 젊어서 기억력이 좋네. 그럼 그걸로 할게. 같이 볼까? 마침 손님도 별로 없으니 그러죠. 아이고, 요즘 마침 한가해서 아르바이트나 할까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일들만 있을 줄은 몰랐네. 그동안 뭐가 참 많이 변했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그런 일은 다 사라진 모양이야. 그런 일이란 게 어떤 일이죠? 예전에 에테리얼 얼음 조각상을 갖고 싶어 하던 고용주가 있었어. 참 이상한 의뢰지. 그걸 뭐라고 하더라? 곰뱅이도. 뭐였더라? 아무튼 그땐 나도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갔었어. 냉동 탑차를 몰고 공동에 들어간 다음 에테리얼을 냉동고 안에 넣고 밖으로 나왔지.
그럼 에테리얼 모양의 얼음 조각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캠핑카를 개조해 준 적도 있어. 나중에 보니 주방 자리를 남긴다는 걸 깜빡했지만 말이야. 에휴, 낡고 오래된 차였기에 망정이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아저씨 기침 같던 엔진음이 생생해. 좀 달리고 나면 본인 위에서 바로 계란프라이를 만들 수 있게 보니새 재질을 개조했었지. 지금이었으면 인기 있는 오픈형 캠핑 주방이었을 텐데. 왜 트렌디하지 않아? 요즘엔 그런 일자리가 없긴 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제는 방부가 대신하는 일도 많아졌어. 방부의 다리가 짧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내 기사일도 뺏겼겠지. 언젠가 다리가 긴 방부가 나와서 내가 갈 곳이 없어지면 로프꾼의 소파에서 자도 될까? 일해서 소파 사용비 정도는 내세요. 이런, 머지않아 은퇴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나이라고. 너무 못살게 굴진 말아줄래? 그때가 되면 내일 너 대신 맞은편에 가판대 복권을 사줄게. 경마장에서 막권 살 때도 운 있게 좋은 편이었거든.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다.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외환선은 모든 것이 느리지. 자막과 암석은 늘 변함이 없고. 그런데 내환선은 올 때마다 달라. 며칠마다 바뀐다니까. 화려한 가게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옛날 잡지 따윈 찾기가 힘들지. 전에는 좋아하는 잡지를 어떻게 사셨는데요? 외환선으로 가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샀냐고? 정기적으로 외환선으로 와. 버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난 그런 게 좋아. 캠핑할 때 불지피는용으로 쓰기 딱이거든. 어떤 것들은 유행이 지나면 즉시 쓸모를 잃게 되곤 하지. 하지만 외환선에서는 달라. 상상이 돼? 외환선의 바람을 타고 예쁜 색종이 조각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쓰레기의 모습이. 고장난 레코드는 들을 때마다 달라. 바람처럼 변덕스럽거든. 그것들을 버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후회할까? 하지만 버린 건 버린 거야.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 에휴, 쓸데없이 감상에 빠져버렸네. 닭살 돋는구먼. 쑥스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 감상을 갖는 것도 당연하죠. 오, 로프꾼 자네는 날 잘 아는구나. 제법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파이퍼 씨가 쑥스러울 때마다 특이한 말투를 사용하는 건 눈치챘죠. 오래됐나? 찰나였던 것 같은데 말이지. 뭐, 자네 말이 맞아. 매일 트럭을 운전할 때면 창밖의 풍경이 휙휙 지나가지. 그러다 가끔 멈춰서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곤 해. 나 자신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지. 그리고 길이 있는 한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 특히 매일 익숙한 길을 달리다 보면. 휴, 당연하게도 매일이 똑같을 거라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차가 고장나서 길가에 멈춰서게 되면 그제야 이 길이 몇 번이나 보수되었으며 길을 따라 거닐던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걸 깨닫게 돼. 모든 게 기억과 달라져 버린 거야. 난 익숙한 것들이 변하는 게 무서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좋아하는 것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 어쩌면 다음 만남이 영원한 이별일지도 모르잖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기분 좋은 말을 해볼까? 다음에 다시 자네를 만날 때면 자네 키가 더 커서 내가 못 알아볼지도 모르지.
파이퍼 씨는 자꾸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 아이들은 항상 빨리 변하잖아. 난 지금 로프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야. 그래서 자네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걸지도. 아직 로프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 이 몸은 로프꾼과의 만남을 늘 기대하고 있을 게야.